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차기 주지로 현 주지 원경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원경스님은 어제 선거인단 중 148명이 투표한 가운데 8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을에 북끝으로 펼쳐진 조선왕실의 기록화 특별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정념스님은 전시를 통해 오대산 사고분 조선왕조실록 일괘가 환지본처하길 기대했습니다. 성북구 사업연합회가 정릉 일대에 묻힌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쓰레기 장례식을 봉행했습니다. 구의회 측은 구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밀교의 양대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해탈절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양종단은 중생들의 완전한 해탈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서원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취임 2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홍명스님을 만났습니다. 취임 2주년 소감과 3부 원장제 개편, 6부중 구성, 종단 통합앱 개발과 운영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30대 주지 후보로 현 주지 원경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원경스님은 어제 열린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초계에서 84표를 얻어 3선에 성공했는데요. 금어원과 교구 다비장, 노스님 수행관 건립과 학인스님 장학금, 수자스님 수행비 지급 등에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마곡사 산중총회에서 제30대 주지 후보로 원경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마곡사 선관위는 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관음전에서 신임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 후보에 원경스님이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인단 151명 중 148명이 참석해 원경스님 84표, 선일스님 60표, 무효 4표로 원경스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원경스님은 선명상 수련 체험관과 금호원 건립, 교구 다비장, 노 비구 비구니 수행관 건립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노스님 수행비 지급 확대와 수자스님 수행비 지급, 학인스님 장학금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고 이번에 30대의 스님들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화합 속에서 역교구가 발전하고 지가 공약한 사항을 다 이행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스님은 선거에 선전한 선일스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문중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하지 않았던 스님들의 소중한 생각을 모두 섭렵해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경선해 주신 우리 선일 스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경스님은 진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봉선사에서 운경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91년 범어사에서 자원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습니다. 마곡사 공주포교당과 천안 성불사 주지, 13, 14, 15대 중앙종회의원, 천안불교 사업연합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마곡사 주지와 사회복지법인 마곡 이사장, 대전경찰청 경승지단장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을괴 박물관이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을의 특별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오대산 사고분 조선왕조실록 을괴가 환지본처하길 기대했습니다. 최승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국가을에 참여하는 무무백관과 각종 기물 등의 정해진 위치와 행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 반차도. 반차도는 국가을의 예모와 유엄을 갖추기 위해 반차를 숙지시키고 검칙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돼 평상시 업무 지침으로 삼으며 당시 매뉴얼 역할을 했던 기록화입니다. 오대산 조선왕조실록 을괴박물관이 어제부터 8월 31일까지 반차도로 만나는 국가을에 북끝으로 펼쳐낸 조선왕실의 기록화 특별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록문화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그런 관심을 널리 가지고 또 실록의괴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의미와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전시회에서 세계기록 유산인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현하고 재해석한 황치석 작가의 작품을 통해 조선왕조 의궤의 가치를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황치석 작가는 20여 년간 조선왕조 의궤 반차도를 고증해 모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전통기법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기록화를 새롭게 모사한 작품들로 조선왕실 의궤 전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두루마리와 절첩으로 제작을 해서 92페이지의 철종가래 반차도를 24미터로 펼쳐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했고요. 원행정리 어기도 63페이지를 펼쳐서 30미터 두루마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록문화유산의 대표적인 국가다라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1795년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한 장면이 그려진 덕리의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우리나라에서는 진본을 실견할 수 없는데 이번 전시에서 모사본을 통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 또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실록 의궤 박물관을 방문하셔서 우리 기록문화의 정수를 다 만끽하시고 또 이곳으로 필히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모아주시면 더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의궤 진본 환수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정신과 궁중기록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사찰 주지스님이 인접 구규림에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다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역 사업연합회가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스님들과 장시간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백화관음 기도도량 서울 정릉 삼원사 경내에 쓰레기 장례식을 봉행한다는 이색적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내와 인접한 구규림에 매립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땅을 파다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찰로 지난 3월 BTN 단독 보도 이후 4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 주지 선각스님은 불법 형질 변경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작 매립된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북구 사업연합회가 정릉 일대에 묻힌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구청과 산림청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기 위해 어제 쓰레기 장례식을 봉행한 겁니다. 이날 성북구 사업연합회는 선각스님이 땅을 파다 고발당한 곳을 다시 한번 파내기 위해 포클레인을 대동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전해 들은 구청 관계자들이 나와 한동안 스님들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쓰레기 안 나면 치울 것도 없잖아요. 저게 이제 치우실 거냐고. 그에 대해 대답을 해주시라고. 그거는 이제 땅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구청 관계자는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고 스님들은 절차를 밟아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1시간이 넘는 대치에 구의원까지 찾아와 중재에 나서 포클레인으로 딱 한 삽만 파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포클레인이 문제의 땅을 파자 대량은 아니지만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대치하다가 쓰레기 때문에 땅을 팠는데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국가 소유 땅이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관계 부청에서 치워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부지가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매립 쓰레기 문제는 산림청이 다뤄야 한다며 스님들의 굴삭행위도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함께 둘러본 구의회 측은 지역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환경 쓰레기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말 집행부와 그리고 또 구청장님의 이런 보고와 이런 거를 자세히 또 면담이나 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윤원해서 좀 더 이렇게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와 공익을 위한 민원 사이에서 갈등이 점차 커지자 성북구 사업연합회는 매립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지역에 더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밀교의 양대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해탈절 불사를 봉행하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양종단은 양력 7월 15일을 우란분절 회양일로 기념하면서 중생들의 완전한 해탈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서원했는데요. 하경목 기자가 진각종과 총지종의 해탈절 기념불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밀교종단인 진각종이 지난 15일 전국 각 시민당에서 해탈절 불사를 봉행하고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봉행됐습니다. 진각종은 불교 4대 명절에 대해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 열반절과 우란분절인 해탈절을 7대 기념일로 정하고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종단 성전인 진각교전에도 부모의 효순하고 우란분을 항상 지어 부처님께 공양하는 불제자의 보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각종 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해탈절 불사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불사인데 그래서 이날 이제 그 해탈절 불사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조상의 은혜를 은혜에 또 감사하는 마음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호소하는 그 마음을 갖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해탈절에 맞춰 하반기 49일 불공을 회향한 총지종도 역시 이날 전국 사원에서 호국안민 기원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부모와 중생, 국가와 삼보의 4대 은혜를 갚고자 노력하는 것이 불공이자 수행이라며 보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49일 불공 회향일에 봉행되는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선망부모와 망자의 해탈은 물론 일체 중생이 각종 질병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날이라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서원했습니다. 교도들의 참석 없이 비대면으로 회향법회를 봉행했지만 선망부모의 추선불사가 효의 근본을 세우는 교육의 의미도 되었습니다. 추선 불공을 통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후대 그 후손들한테 효의 사상의 근본을 세운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대 밀교 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은 거리두기 고강도 단계에도 온라인을 통한 불사를 통해 조상의 천도는 물론 인륜의 근본인 효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기장 청량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지난 13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BOF 아트홀에서 이사장 보혜스님과 부산 오페라 연합회를 비롯한 부산 뮤지컬단 관계자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사장 보혜스님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설 자리가 사라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공연계와 문화계가 활성화돼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 청량사는 향기로운 문화동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으로 호명 스님이 취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2주년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지났는데요.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19년도 6월 27일 날 당선증을 받고 총무원의 이제 총무원장으로서 소임이 시작됐는데, 참 그때는 종단이 매우 혼란스럽고 네. 또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제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종도들이 또 불자들이 또 언론 매체라든가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마 그런 인연으로 아마 그 원만하게 총무원에 들어가고 또 총무원에 들어가서 지난 27일 날 2년을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은 종단이 조금 안정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단이 안정돼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간의 내홍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단이 이제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총무원장이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뭔 생각을 했냐 하면은 종단은 총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총법을 무시하고 총법을 어기면은 종단이 안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총법을 근거로 해서 종단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종회라든가 호법원이라든가 또 나가서 지방 종무원장 스님이라든가 그 총법을 지켜가면서 종단 운영되는 것들을 그렇게 따라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뭐 어찌 보면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셨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완전하게 좀 100%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고종은 총무원 부원장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삼부원장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어떤 취지로 삼부원장제로 개편을 하시게 된 건지요? 이제 원래 사실은 그전에도 그 행정부원장, 교육부원장, 재경부원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중간에 재경부원장만 없었고 이 부원장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교육원장을, 교육부원장을 추천을 하지 않고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난 종회에서 삼원장 체제를 해서 좀 더 총무원장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때 부원장 스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 부장 스님들과 이렇게 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총무원장만이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원장 스님들이 같이 힘을 나눠서 종단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요. 네, 태고종은 육부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구니와 비구, 우바세와 우바이 사부대 중에 또 전법사를 포함해서 육부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법사를 한 축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원래 금년이 이제 14기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전법사가 네. 14년째 됐는데 우리가 이제 전법사 제도는 다른 종단에서 이제 아마 포교사라는 그런 제도를 많이 두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도 포교사를 안 두는 건 아니었죠. 뒀는데 준성직자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전법사를 활성화시키자. 우리가 비구와 비구니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이제 전법사들이 하실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제 불자와 스님과의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도 우리 종단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전법사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꽤 포교의 그 열성으로 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전법사 제도는 앞으로도 크게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종단 통합 앱을 개발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도 접했는데요. 전자승려증과 신도증을 발급한 거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였는데요. 디지털 종단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나아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전자 앱 개발해서 태고종의 이제 어떤 소속 관련, 네. 스님들이 종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단의 어떤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또 불자들에게 태고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알릴 수 있겠고 앱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실제로 우리 종단이 일을 해오면서도 불자들에게나 또 국민들에게 많은 그런 그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또 불자들이 그 앱에 가입이 됨으로써 우리 종단의 종조 스님의 그 원형 무예 사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불교를 좀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어찌 보면은 요즘 그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일이 되고 네. 또 법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이 활성화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 많은 불자들과 소통하고 또
알리는 취지의 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임기가 앞으로도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무원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계획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라는 게 딱 와가지고 코로나19 와가지고 법회를 대법회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고 또 지방 종무원을 순례는 했습니다만은 정도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뭘 계획은 처음에 많이 했는데 이제 2년째가 3년째 접어들면서 보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종단이 안정되고 잘 되려면은 종법을 지켜가는 이런 총무원장이 되고 총무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첫째고 네. 좀 더 나아가서 종도들과 화합하는 네.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종도들과도 이렇게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태구중 종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단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사설 사업을 가지고 네. 사찰을 운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개개인 스님들이 신도를 포교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네. 또 지난해 같으면은 비도 많이 하고 홍수도 많이 치고 피해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다 못하고 계시고 네. 또 오는 신도들도 못 오게 할 입장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 정진하고 부처님께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리고 열심히 포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종단도 안정되고 개개의 사찰들도 안정이 돼서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종단이 좀 더 안정되고 또 발전해서 한국 불교계의 큰 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